자, 2과에 가면 현재 시제, 이제 우리가 시제라는 거라는데 시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어의 시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면은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있을 때 미래가 있고요. 또 현재가 있고요. 또 과거가 있고요. 과거보다도 저는 뭐라 그러게? 과거보다도 저는 뭐라 그러는지 아는 사람? 처음 듣는구나. 그래. 대과거라고 합니다. 과거보다도 저는 대과거라 합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가는 거를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가는 거를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화살표가 있네요. 미래 완료도 있어요. 현재부터 미래까지 가는 거를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제가 총 7개인가가 나오는 거네요. 자, 미래에 뭐뭇이 끝나져질 것이야. 그러면 미래 완료였습니다. 현재까지 해가지고 쭉 뭐뭐 했었던 거야. 그러면 현재 완료였습니다. 10년 전에 시작해서 작년까지 했었던 거야. 그럼 과거 완료가 나옵니다. 이거는 면이에요. 보세요. 얘들은 점이에요. 얘들은 면이에요. 완료란 말이 붙으면 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과 면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진 정리해서 외우시고요. 얘가 면이 뭐라는 거냐면 점은 이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면은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진 정리할게요. 현재 시제라고 하는 건 요거를 하는 거죠. 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지금 니네가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놓으세요. 밑에 내려가서요. 일반 동사의 3인 지나수 현재형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3단현이라고 불러요. 3인칭, 단수, 현재, 3단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S나 ES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 하려는 거구나? 저거 다 해봤는데, 예. 또 해야죠. 대부분의 경우는 S를 붙인다 해서 get, gets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you get it 이렇게 돼야 되는데, he gets it.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likes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밑에는 o나 s나 x나 ch, sh로 끝나는 경우에는 es가 붙는다는데 대부분이 보통 o로 끝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t가 돼야죠. pass는 뜻이 뭐니 얘들아? 모르는 사람 쓰세요. 통과하다. 필기펜으로 써. 필기펜. 필기는 통과하다. 통과 부위라고 쓸 거예요. 에? 저게 뭐예요? 봐봐라. 통과 부위, 너희도 그렇게 써. 봐봐. 통과하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하다라는 말을 쓰기가 귀찮고, 좁아. 빨리 필기하고 싶어. 부위가 뭐야, 영어에서? 동사, 동사. 3부위, 2부위 이런 거 같아, 동사. 그러니까 이게 동사란 뜻이니까, 통과, 동사, 즉 통과하다란 말인갑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너희들도 필기를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통과하다 쓰시고요. 필기펜으로. 믹스는 뜻이 뭐니? 섞다 쓰시고요. 와치는 보다, 피니시는 끝내다. 두는 뭐야? 뭐뭇을 하다 이런 거죠.
모르는 사람은 뜻 쓰시라고. 뭐뭐을 하다, 통과하다, 섞다, 보다, 끝내다. 예? 시험 볼 때는 뜻 쓰라고 안 할게요. 패스 불러주고, 3인칭 단수형 쓰세요. 그럼 너네 뭐 쓰는 거야? 패스 이즈 쓰는 거죠. 라이크 3인칭 단수형 쓰세요. 그러면은 라이스 쓰는 거죠. 이건 너무 쉬운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같이 티 하세요. 오른쪽 가볼게요. 넘어갑시다. 꼼꼼하게 물어보잖아요. 시험에 대비를 잘하겠다는 의지잖아요. 이뻐 죽겠어, 아저씨. 욕심이 있어요, 사람이. 자음 Y로 끝나는 경우, Y를 I로 바꾸고 ES.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카피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니? 그러니까, 복사 부위. 복사하다란 뜻이에요. 이 복사하다란 말에 Y가 뭐로 바뀐다는 거야? 이 Y가 I로 바뀌고 ES가 붙는구나. 이렇게 표시해야죠. 나눠주셔야 돼요. Y가 I로 바뀌고 ES가 붙는구나. 크라이즈. 쌤, 그 친구가 학교 자료 가져온 것 같아요, 지금. 아, 예. 자, Y가 I로 바뀌는, I로 바뀌고 ES가. Y가 I로 바뀌고 ES가. 너네가 지금 나랑 이런 거 배우려고 이 학원에 오는 게 아니야. 하지만 기본적인 건 해야 되니까. 저렇게 표시하세요. 사진 정리하시고요. 밑에. 어떤 경우에는 모음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S가 붙인다. 그러니까 모음이라는 게 이게 유자나 이게 모음이에요. 얘 다음에 자음 Y로 돼 있으면은 그냥 S를 붙인다는 얘기구나. 참고로 영어의 모음이 뭐가 있니? 발음기호 상의 애들을 모음이라 그래요. 발음기호는 이렇게 네모가로를 칩니다. 사진 정리할 거야. 예? 안 들려. 요거 줄두 개구나. 미안. 자, 모음에서 이거를 A라고 읽지 않아. 이거 뭐라고 읽어? R라고 읽어. 얘는? 에라고 읽어. 이가 아니에요. 얘는 이에요. 이거는 아이라고 읽지 않아요. 발음 기호상에 그래요. 얘는 오. 얘는 우에요. 우. 유가 아니라 우에요. 따라해봐. 아, 에이, 오, 우. 아, 에이, 오, 우. 이렇게 써야 이게 발음 기호 표시예요. 자, 노래도 있어요. 따라해보자. 아, 에이, 오, 우. 아, 에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시작. 노래 되게 못하네. 아유, 진짜. 할줄 아는 게 뭐야, 도대체. 다시 시작.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시작. 노래 진짜 못하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봐, 얼마나 잘해. 시작. 목소리가. 그만해. 어휴, 되게 못하네. 어휴. 아니, 못생기고,
어? 공부도 못하면, 응? 노래나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나 봐봐.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는데 노래는 잘하잖아. 자, 그래서 뭐 얘기하려는 거냐면, 요게 유가 모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유인데, 뭐, 이제 모음, 그러니까 형태상으로 유로 돼 있는데, 요게 모음이라는 거 알아달라는 것 때문에 이거 써준 거고요. 나중에 발음 기호는 2학년과 할 때 내가 핸드, 스프링 자료 줄 거니까, U 다음에 Y가 오는구나. 이게 모음 다음에 Y가 왔을 때는 그냥 S 붙이는구나. 아, 얘를 모음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센스는 갖고 있어야죠. 이게 O가 모음이구나. A가 모음이구나. A가 모음이구나. 이런 거죠. 외워야지 어떡합니까? 사진 정리할게요. 넘어갑시다. 엄마, 영어 선생님 미쳤나봐. 노래하더라니까. 못 들어주겠어. 하여튼 전화하면 알아서 해.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나쁜 짓을 하셨어요. 왜? 노래를 부르고 나서 애들이 귀에 고막이 터져가지고 왔잖아요. 가보자. S나 Z나 E's로 발음되는 겁니다. Stops, Forgets, Cooks, Laps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발음되는 경우는 S가 끝에 S가 lens가 아니라 lens, hogs, arrives, seems, 따라해요. finds, sings, tells, wears, agrees. 요게 네모가로가 무슨 표시라고? 이게 발음교 표시예요. 발음교를 없으세요. 니네 이 단어장에 보면 봐봐라. 단어장에 보면 이렇게 발음기호가 있다니까. 이게 네모가로가 되어 있잖아요. 발음기호예요. 이건 커뮤니케이트 이렇게 발음하라는 거예요. 커뮤니케이트 이렇게 발음하는 건데 폴리티컬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발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단어를 발음하고 발음을 못하는데 어떻게 단어를 외울 수 있다는 거야. 자, 쭉 이거는 is라고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따라해보자. mixes, loses, touches, changes, is라고 발음되는구나. 요 밑에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밑에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갑시다. 현재 시제의 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상태, 현재 시제 써야죠. Alice looks happy now. 됐고요. 습관 반복적인 일. 맨날 하는 거야. He keeps a diary every day. 습관이야. 항상 반복해. 매일매일 a diary. keeps a diary가 일기를 쓴다라는 뜻이에요. 매일 일기를 쓴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일일 때 S를 쓴다는 거예요. 밑에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 3 and 1 is 4. 3과 1은 4다. 일반적인 사실이고 진리죠. Water freezes at 0 degree Celsius. 어렵죠. Freeze가 뜻이 뭐니? 얘가 얼다예요. 자동사로. 이거 몇 형식이냐? 몇 형식이야, 유나야? 1부이죠. 왜요? at은? 그럼 at 여기까지 못 봐서 뭐야? 없는 거잖아요. 1부예요. 1형식이에요. 물은 언다 0도에서. 전치사죠. 0 degree Celsius라고 합니다. 그거는 몰라도 돼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일반적인 사실 같은 거 할 때 현재형 쓰는 거. 물은 0도에서 얼죠. 옆에 갑시다. 속담 격언. Rolling stones gathers no moss. Time is gold.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갈까요? 구르는 돌에는 gathers는 뜻이 뭐야? 모으다 라는 뜻이죠. 원래 모으다는 뜻인데 뭘 모으지 않아? 모스가 이끼에 이끼.
아무 이끼도 모으지 않는다. 즉,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살이 붙지 않는다. 또는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은 부패 같은 게 사라질 수 있다. 나쁜 게 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게 되고요. 좋은 뜻으로 하면. 한 가지를 진득하지 하지 않고 계속 이런저런 직업을 옮기잖아요. 구르는 돌처럼. 그러면 기술이 쌓이지 않는다. 지금은 이해 못해도 요건 일단은 외워두시고 넘어가자. 과거 시제. 일반 동사의 규칙 변화형 대인데 얘는 보통 ED가 쓰이는 거고 E로 끝나는 애들은 당연히 D만 붙이면 된다는 거죠. 어려운 단어가 없네요. Save는 뭐니 얘들아? 구원하다. 구하다 이런 뜻이죠. 모르는 사람 써놔. 구하다. Save yourself. 무슨 말이야? 네 자신을 구해라. 네가 너를 구해야죠. 누가 누굴 구하니? 네가 안 하는데 누가 구해주니? 제발 정신 차려. 공부는 네가 하는 거야. 어? O 다음에 P가 하는데 P가 하나 더 붙어요? 이게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면 마지막 자음 하나 더 쓴다. 아까 했죠? 단모음은 뭐가 있어? 그쵸? 아, 에, 이, 오, 우 할 때 그것들. 아까 했던 거. 또 쓰기 그러니까. 봐보세요. 오가 단모음이라는 게 뭐냐면 단수란 뜻이야, 얘들아. 단수. 하나만 있다고요. 그리고 자음이 또 하나만 있다고. 단자가 무슨 단자야? 하나. 홀로 단자라고 하잖아요. 홀로. 하나만 있다고요. 단수 복수할 때. 봐보세요. 얘가 모음이 단모음. 모음이 두 개가 연속해서 오는 거. 얘는 복모음 뭐야? 얘는 뭐야 그러면? 얘는 복모음이죠. 모음이 두 개 있잖아요. 샴푸 이렇게 발음하는. 얘는 모음이 하나 있잖아요. P는 단자음이네요. 자음이 하나 있어요. drop, drop 뒤에서 이렇게 단모음 다음에 단자음이 나오면 단모음 다음에 단자음이 나오면 자음 하나 더 써주고 ED 붙이는구나. 그것들 얘기고요. 짜증나게요. 강세가 앞에 오는 이음절 동사의 경우는 얘도 단모음 다음에 단자음인데 얘는 왜? 강세가 앞에 온다. enter. 여기 강세, 이게 강세 표시죠. 스트레스. 이게 강세예요. visit. 여기 강세란 말이야. 요렇게. 요 아이에 세게 발음하라고요. 세게 강하게 얘기하라고. visit. enter. 이런데 그렇게 앞에 올 때는 그냥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라도 그냥 ed만 붙인다 이거죠. 규칙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규칙이 뭘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예외들이 많은 언어예요. 내려가 볼게요. 사진 정리하세요. 일반 동사의 규칙 변화형 2 해가지고 얘도 또 그러네. Y가 뭐로 바뀌어? I로 바뀌고 ED가 붙네요. 다 같은 거고요. 근데 얘는 또 모음 다음에 자음이 오니까 아까처럼 모음 다음에 자음이 오면 그냥 ED 붙이네요. I로 안 바꾸고. 그쵸? 그래서 얘들도 T. 이건 나하고 할 게 아니야. 네가 해가면서 외워야 되는 거지. 이건 문법이 아니야. 이건 문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진 정리하세요. 오베이는 뜻이 뭐냐? 모르는 사람 써. 복종하다, 따르다 이거죠. You must obey the rule. 너는 이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이 규칙에 복종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Worry는? 걱정하다죠. 넘어가자. 자, T로 발음되는 경우도 봐봐. 따라해봐. Stopped. Talked. Left. Missed. Pushed. Watched. 근데 D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대. ED가.
봐봐라. lived가 아니라 lived잖아요. lived, harmed, cleaned, called, cheered, raised, enjoyed. 이드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대요. 아까 얘도 그랬던 것 같아요. is로 발음한다고 뭐 이런 거, is 이런 것처럼 이드로 발음된대요. wanted, visited, added, ended. 그러니까 이거를 ended라고 하거나 이렇게 ended라고 하거나 ended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ed로 발음해서 ended, added, visited, wanted 이렇게 발음되죠. 밑에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일반 동사의 규칙 변화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47페이지까지 숙제를 하겠습니다. 가보죠. 자, 일반 동사의 불규칙 변화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봅시다. 일반 동사의 불규칙 변화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럼 앞에까지 했던 건다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형 나오는 게 ED가 붙거나 또는 자음을 하나 더 쓰고 ED가 붙거나. 아, 얘 독사줘야 되네? 요거 잠깐 보고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규칙 변화라고 할수 있고요. 불규칙 변화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형태가 지 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없어. 근데 그나마 그 안에서 과거형이나 과거 분사가 나오는 그 규칙이 AAA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빨간색으로 네모치시고요. AAA형이 뭔가요? 그러니까 cost란 말은 비용이 들다라는 뜻이 거랑 비용이 들다란 말인데 과거형이나 과거분사형이 똑같아요. 그래서 AAA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 비용이 다써 있구나 뜻이. AAA형으로 바뀐다 그래서 유명해요, 얘들은. 유명해요. 당연히 그대로 외워줘야 됩니다. 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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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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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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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다, 다치게 하다 라는 뜻이죠. 렛, 뭐뭐 하게 하다. Let me go 뭐 이런 거할 때. put. 얘는 스펠링은 똑같은데 발음이 달라지네요. read, read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을 봐보세요. 얘는 발음이 read. 이게 옆으로 쭉쳐 있는 거는 길게 발음하라는 뜻이에요. read. 얘는 red. 그냥 red는 아닌 것 같고요. red쯤 되죠. 얘도 다시 red가 되겠죠. read, red 이렇게 발음해요. red가 아니야. R하고 L 발음. 우리나라 말의 리을 발음은 영어의 L 발음하고 R 발음 중간 발음 좀 되거든. 그래서 R 발음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동모음화 시켜서 발음하면 발음이 비슷해집니다. 따라해보자. read, red, red. red가 아니야. red가 아니야. red. set, shot, spread. 이게 중학교 1학년 거에도 나오는데 이걸 틀리고 있어. 고등학교 3학년이. 분사구문 만드는데, 접속사 부활 분사구문이라는 걸 만드는데, 니네가 나중에, 앞에 봐. 니네가 나중에 되게 어려운 부분을 공부하는데, 시험을 보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틀리는 거야. 그 어려운 거 맞춰놓고선. 실제로 전에, 어느 고등학교라고 말하진 않겠는데,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 가는 학교였어요. 그때는 비평도 나 때였고요.
그 학교에 나중에 걔가 공군사관학교일까요? 공군사관학교까지 가는 애인데 고2 때뭘 틀렸냐면 TH에 가르치다에 과거형 과거분사인데 과거분사 틀렸어요. 얘가 TH 가르치다 TH 티치트 치치트 이렇게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틀렸었어요. 티치 터트 터트가 그럼 여기 옆에 나오겠지만 자, 그 밑에 갑시다. ABB형 가볼까요? 과거형과 과거분사의 같은, 아, 그러니까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를 하세요.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거 처음 하는 애들도 있지만, 저희 다 했던 사람들도 있어. 알아. 따라오세요. bring, brought, brought에서, 아, 원형 있고,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똑같은 모양이구나. bring, brought, brough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특히 bring하고 by하고를 많이 틀리더라고. by는 bought, bought인데 얘는 bring은 brought, brought인데 얘네 얘두 개를 틀려. 실제로 1991학년이었는데 걔가 나중에 보니까 전교권에 전교 1등이야 실제로. 걔가 부정어도치에서 부정어도치로 만들면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바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트의 원형을 바이를 쓰지 않고 브링을 써. 되게 뭐라고 했거든? 잘 들어. 되게 뭐라고 했어요? 뭐 하는 놈을 써요, 너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바이하고 브링의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틀리고 있냐? 앞에 봐. 되게 뭐라고 했는데, 너 거기다 필기해도 돼. 되게 뭐라고 했는데, 몇 점이냐고 했더니만 그거 하나 틀렸대요. 96인가 그렇대요. 근데 다음 주인가 산에 가가지고 막 운동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왔는데 그 녀석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평균이 60점 초반이고요. 학년 평균이 그리고 60점 초반이고 자기가 확실하게 자기 반에서는 제일 잘 봤다는 거야. 영어 시험을. 그러니까 걔가 속상했나 보지. 내가 뭐라고 했을까? 속상했는가 보지.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나마 제일 잘본 거다. 이건 이런 건데 어려운 건다 맞히고 그 허접한 거 하나 틀린 거야. 그거 맞으면 다 맞았을 거 아니야. 얘가 문과 1등이었어요. 문과 1등. 거짓말이 아니야 얘들아. 브링하고 바이 보니까 걔가 떠올라서 그런데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과거형 과거분사형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네가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그 중요한 내신 시험에서 실수를 하게 될수 있으니 꼼꼼하게 하라는 거. 이거 전에 다 했는데요. 다른 학원에서, 다른 책에서 하세요, 또. 실수를 없애는 게 공부야. 얘는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장실에 가가지고 이 얘기를 들었대요. 너 이렇게만 성적 관리하면은 서울대 교장 추천도 써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격려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세상에. 바이하고 브링하고 구별 못하는 놈을, 아유. 말 들어. 허접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외우세요. burn은 burned도 되고, burnt도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내려가세요. catch.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많으니까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것만 외우라고 할 거예요. 요거 좋고요. 요것도 좋고요. 대부분이겠죠, 뭐. catch 좋고요. 얘는 요거로 가고요. feel, felt, felt. fight도 좋고, find도 좋고, get은 볼까요? 니네 나이 때 이거 하는 거야. 도대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하려고? get, got, gotten이나 got. 그러니까, 아, got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gotten이라고 하는 말도 된다는 얘기구나. 예, 네, 그 얘기입니다. 너희도 쓸때 괄호 열고 TEN 쓰고 괄호 닫고 쓰세요. got도 되고 gotten도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got 쓰죠. 넘어가서요. have는 너무 유명한 말이니까. here도 here. 제발 이거를 heard라고 하지 마. 아, 참 재밌는 애들 많아. heard, so heard. heard. 이게 발음기호인데, 발음기호는 나중에 발음기호 핸드아웃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해 줄게요.
전교 1등 하던, 중학교 전교 1등 하던 애가 와서 이런 얘기, 이런 핸드아웃은 처음 해본다고, 발은 교 처음 해본대요. 발음결 니네 해야 돼. 안 하면 발음결 모르면 이 발음결을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단어를 외우기가 쉬워지는데 단어를 못 외우는 이유가 있다니까. 발음결도 모르고 어떻게 고등학생이 되니? All the hell that 이것도 어쩔 수 없고요. 지니다 가지다 이런 말이요. Keep도 좋고요. Lay는 지금 안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안 할게요. 너희들이 하기 좀 어렵다고. leave 좋네요. 떠나다. lend 빌려주다. lend, lent, lent 이렇게 되고요. lose 좋네요. make도 해야 되고요. mean 해야죠.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이게 니네 하기 좀 어려운 거 빼곤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Hey, 지불하다라는 단어죠. 여기에 이과의 단어가 엄청 많다고 저번 전에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 무시하고 있다 와가지고 단어 틀린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결국은 시험 볼 텐데 이거는 이거를 say라고 하니까 얘를 said라고 발음한 애가 있었어. 거짓말이 아니야. 이상한 애들 되게 많어. 쓰세요. said. said, say, said, said. said가 뭐야? 예. 지우개 뭐? 주소. 아, 쟤도 참. 가자. 그럼 뭐 허락을 받고 주소, 아가씨. 주소면 되지. 셀은 팔다. 이것도 외워야 되고요. 샌드도, 씻도 당연히 해야죠. 슬립도. 슬라이드 안 할게요. 스멜은 이렇게 와봐. 스멜드도 되고 스멜트도 되는데 북미권에서는 스멜드를 쓴다 그러고 스멜트는 북미권 이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쓰려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 내려가서요. 자, AME가 BRE하고 다른데, AME가 뭐의 약자냐면, American English. 쓰세요. BR, 야, 봐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야. BRE는 뭐겠니? 헤이나. 그래서 American English하고 British English하고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로 나눠져요. 이게 미국식 영어 써야겠구나 얘네들. 미국식 영어, 얘는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는 어느 나라냐면 보통 미국하고 캐나다 정도죠. 얘는 영국이나 호주,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영어 쓰잖아요. 영국이나 호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영국식 영어를 쓰는 나라들이 있고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북미 지역에 있는, 북미 지역이라는 게 미국하고 캐나다밖에 없잖아, 북미에. 북아메리카에. 그래서 북미 지역은 영국, 캐나다. 여기 뭐 영국, 호주, 뉴질랜드 뭐다 들어가 있네요. 남아공 뭐 이런 거. 영국식 영어하고 미국식 영어가 있는데 발음도 좀 다르고요. 스펠링도 좀 달라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스멜드는 얘는 앞에다가 AME라고 쓰는 거야. 스멜트는 BRE라고 쓰는 거야. 얘는 아메리칸 잉글리시 쪽이고 얘는 브리티시 잉글리시 쪽이라고요. 둘다 맞는 거예요. 둘다 맞는 거예요. 토익 같은 시험에서는 둘다 맞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거라 이거 틀렸다고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이렇게 써도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가 아니나? 예? 아니 아니 저거 쓰지 마. 요것만 써. 이쯤에 밑에 다 했잖아 우리가. 스펜드는 뭐야? 소비하다. 네가 써야 된다 이거 할 때. AME, BRE. 스탠드 서다. 티치 나왔네요. 아, 별표까지 할까요? 얘를 티치트, 티치트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슬래시하고. 이걸 이렇게 쓰면 틀린다라는 걸 써주는 이유는 제발 너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유나 잘 보이니? 네. 그래. 유나는 마스크 벗고 있는 거 처음 본다요? 아우, 애들이 다 마스크 벗으면 다 이쁠 텐데, 이게 마스크 끼고 앉아가지고, 아우. 지윤이도 그렇지? 마스크 벗는 게더 잘생겼지? 아니야? 아이, 아직. 아유, 니네들은 다 이쁜데, 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나, 이런 상황이. 아유. 자, 티치, 티치트, 티치트 하지 말고, 터트, 터 발음 좀 쓰자, 얘들아. 터트. 터트. 터트입니다. 헬 가보겠습니다. 헬은 말하다죠. Think, thought, thought. Understand, 아, think 해야죠. Understand 좋은 단어예요. Understand, understood, understood. 이해하다. Win, won, won 이렇게 되네요. 이기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건 자주 안 나, 요건까지. 아. 요건 뺄게요. 넘어가자. 그 다음 페이지 갔더니만, ABC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원형, 과거형, 과거여 분사형이 다 달라. ABC에 가서 다 달라. AAA가 아니고, ABB가 아니고, ABC가 다 달라. 제일 대표적인 게 비동사죠. be, was나 were, 그 다음에 been 나오잖아요. bear, 알아야죠. bear가 명사로 쓰면 뭐니? 곰이죠. 명사로 쓰면 곰이고, 동사로 쓰면은 I를 나타 또는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어요. bear, bore, born 이래가지고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데 주로 얘가 쓰이죠. born. 이거를 외우세요. bear, bore, born. 그래서 엄마가 너희를 낳아가지고 너희는 수동태로 나는 태어났다 해서 나는 너네 몇 년생이니? 2009년? 2009년. I was born in 2009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꺽쇠 치고 날아가고요. was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라 이게 과거분사잖아.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오면 이거는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I was born in 2009. 나는 2009년에 태어났다. 그래서 born이라고 하는 게 얘하고 연결시켜서요. 내려가 볼게요. begin. 이건 해야 되겠고요. begin, began, begun 해가지고 다 다르네요. 세 가지가. 그다음에 바이트는 안 해도 될것 같고 블로우 이건 해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불다라는 뜻이죠. 원래 불다 뭐한방 날리다 뭐 블로우 원스 노즈 그러면은 코를 풀다 뭐 이런 말 되잖아요. 블루 블로우 이렇게 되고요. 이게 그래서
야구 경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막기 위해서 투수가 8회나 9회쯤에 나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점수차를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걸 세이브하러 나왔다 그러는데 그걸 날리잖아요? 그럼 블론 세이브라 그래요. 세이브를 날렸다. 날리다란 뜻이 있으니까 블로우에. 브레이크 좋죠. 슈즈, 브레이크 브로크 브로큰 깨뜨리다. 슈즈는 선택하다. 슈즈 초즈 초즌. 해봐 초즈 초즌. 뒤는 뭐 워낙에 기본적인 단어죠. do, did, done 이렇게 됐고요. draw, drew, drew 다 괜찮네요. 그림 그리다 또는 끌다라는 뜻도 있죠. drink, drank, drunk 해야죠. drive 해야죠. drive, drove, driven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왜 맥도날드 같은 데 보면은 차 끌고 와가지고 차에서 안 내리고 이렇게 햄버거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뭐라 그래?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드라이브 스루. 운전하면서 그냥 바로 관통해서 지나간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이트 좋아요. 이트 에이트 이튼 이렇게 되죠. 펠 좋고요. 포겟 좋아요. 포겟 포갓 포가튼. 플라이는 안 할게요. 기브 해야죠. 뭐 하나 빼먹을 게 없는데, 솔직히. 게이브, 기븐, 고우, 그로우, 노우. 얘는 뭐라고 그러냐? 뉴, K가 발음이 안 나니까. 라이드, 로드, 리든 이렇게 되는데, 이건 뺄게요. 링, 랭, 롱 뺄게요. 라이즈, 로즈, 리든은 해야 되겠네. 라이즈 발음 써볼까요? 라이즈 로즈 얘는 뭐라고 발음해? 경호야? 승현아 리즌 해봐, 경호야. 틀렸지 상관없어. 밑에 갑시다. see, so, sin. 이건 해야지. sing도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sing, sang, song. show도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speak은 너무 당연하고요. spoken 가지고 이제 과거 분사잖아요. 이 말을 써볼까요? 자. Spoken English 하고요. 반대말이 뭐야, Spoken English에? Written English. 이게 Right 저 옆에 있네요. Spoken English와 Written English가 있어요. 자, Spoken English는 말하여진 영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여진 영어란 뜻이니까 얘가 구어라고 하고요. Written English는 문어 이렇게 얘기해요. 구어라는 게 입구자 써가지고 구어인데 구어는 뭐야? 그러니까 회화 같은 거. 말하는 거. 말할 때 쓰여지는 영어는 Spoken English라고 그러고요. Written English는 쓰여진 말이잖아요. 영어잖아요. 얘는 문어 이런데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인가요? 문어,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얘는 글, 글로 쓰여져 있는 거. 이거 written English라고 하죠. Spoken English와 written English. 외워주셔야죠. 여기 있는 이 spoken이구나. 그러니까 말하여진 영어, spoken English. 자, 보면 speak, spoke, spoken 이렇게 되죠. swim은 많이 나오니까 외워야죠. swim, swam, swarm. swam. 얘는 swarm.
swam, swam 이렇게 되는 거죠. 수영하다. 넘어가 볼까요? 옆에 가보겠습니다. 테이크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죠. 많이 나오죠. took, taken 이렇게 되는 거죠. taken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자기 딸이 납치돼가지고 아빠가 딸이 구하러 가는 그런 영화야. 납치된 이런 말 아니야. 누군가에서 가지가져진 납치된 이런 뜻 아니야? throw란 영화, throw란 단어는 던지다. wake는 뜻이 뭐냐면 깨다 이러니까 뭘 물건을 깨는 게 아니라 뭐야? 잠이 깨다죠, 그렇죠? 잠이 깨다죠. wake, walk, walken. 참고로 이게 불당 중 2학년인가 시험에서 이게 나왔는데 틀린 애들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주관식에 나왔는데 이거 많이 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짜리도 이런 거 여기서 틀리고 그때 전교 매등한 애들 쫙 내려갔잖아요. 이거 안 외워져 있어서 왜 외우라는데 안 하고서는 별표하시고 시험에 나왔는데 틀렸단 말이에요. 워크를 틀렸어요. 다른 틀린 사람들 웨이큰이라고 써서 틀렸겠죠. 워크 워큰입니다. 웨어 옷을 입다죠. 좋아요. 라이트 웨어 워 워런 이렇게 되고요. 입혀진 라이트 로트 리튼 아까 했던 리튼 잉글리시에서 나온 거죠. 쓰다입니다. 이게 아우 이거 다른 학원에서도 했었는데 다른 책에서도 했었는데 하면서 짜증날 일이 아니라 여기 써가면서 틀린 문제에다가 별표 하셔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네가 써 이렇게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 쉬운 걸 내가 틀리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부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모르는 걸 없애가는 과정이라고요. 이걸 네가 몰랐다면 이건 중요한 거야 얘들아. 네가 학교 시험에서 봐봐라. 불당증 같은 데는 한 문제 틀리면, 다 맞으면 전교 1등이죠, 어쩔 수 없이. 하나 틀리면 전교 30등, 60등,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맞으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거 같은 거 하나 틀려봐. 영어가 막 전교 80등,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만 맞으면 전교 1등인데. 너네가 그런 일을 보고 나서 그제서 깨닫는다니까? 밑에 갑시다. A, B, A형. 원형과 과거분의 같은 거. 희한한 경우죠. 좀 특이한 경우죠. 얘는 외워야지, 그래서. 다. 얘들아, 여기 위에 있는 건 동그라미 친 것들 다 외우란 얘기고, 이건 세개다 외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거부터 갈까요? come, came, come. 이래서, A, B, A형이라고 또다시 원형이 나오는 거에서 A, B, A형이라고요. 그럼 봐봐라 얘는 become이잖아요. become 끊어봐 이렇게. become, became, become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 더 있는데. overcome 뭔지 알아? overcome 써보세요. overcame overcome. 얘들은 뜻이 뭐냐면, 뜻이 뭐게 overcome? 어여! 이걸 어떻게 하니? 아, 차이가 나잖아요. 극복하다요, 얘는. 이겨내다 극복하다요. 아, 이 학원에 오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벌써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잘하네 쫓아갈 수 있다는데 왜 열심히 안 하고서는 단어 영어의 기본은 단어인데 단어가 돼 있는 애가 버틸 수 있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저런 애가 있구나 그러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다른 과목 한답시고 질질 늘려가면서 한 2시간이면 할만 할수 있는 거를 3시간, 4시간 질질 끌면서 하다가 영어할 시간이 없다 어쩌다 밤 11시에 막 이거 붙들고 있으니까 엄마가 자라 그러고 낮에 정말로 공부만 했다고 다른 과목 숙제만 했는데도 다 못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희한하게도요 수학 숙제도 다 하고 영어 숙제도 다 하고 국어 숙제도 다 하고 수학 학원 가면 칭찬받고 영어 학원 가면 잘한다고 얘기 듣고 국어학원 가면은 다른 애들한테 부러움 사고 있는데 그 아이는 똑같이 24시간이 아니야? 왜그 아이는 영어학원에서 칭찬받고 수학학원에서 칭찬받고 국어학원에서 칭찬받냐고요? 어떤 애는 수학학원 가가지고 숙제가 다안돼 있어요. 왜? 다른 과목 숙제가 많아서요. 영어학원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하고 국어학원 가가지고 똑같은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인생을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시간이 정말 없었을까요? 네가 한번 생각해 봐. 숙제 안 되는 사람들 생각해 봐. 정말 시간이 안돼 있어서 이쪽 지시험 이렇게 봤단 얘기야? 한번 생각해 봐. 네가 빨리 그 상황을 극복해야죠. 지금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는 쫓아가기 어렵다니까? 쫓아가기 어려워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는 저는 공부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딴 소리 하고 있어. 야, 네가 노력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왜 적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 하냐고.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을.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제까지. 노력이 뭔지 잘 모르지.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시간 빼고는 공부만 죽으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이거 대답하는 애는 뭐냐고. 넌 이거 모르고 있는데 이거 아는 애는 뭐냐고. 어떻게 살면 이렇게 되는지 잘 몰라, 아직?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돼가지고 아직도 모른다고? 자, A, B, A형 하고 있습니다. run, ran, run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앞부분 가가지고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잡아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풋이라고 하는 걸로 해볼까요? 풋을 가지고 풋풋풋 이렇게 되는데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이 똑같으면 구별하기가 좀 애매하겠네요,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풋을 예로 들게요. 보면은 현재형과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보면 he puts it on the desk. 그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이말 아니야? 이건 현재형이에요. 푸시 원형이 되기 왜 S부터이냐? 지훈아? 어떤 경우에 S 붙이는 거야? 금남아? 여기 S 왜 붙이는 거야? 채연아? 승현아, 주어가 히라서 3인칭 단수 현재형은 줄여서 세 글자로 뭐라 그래? 3단현이라고 하잖아. 3인칭 단수 현재형을 3단현이라고 하잖아요. 3, 단, 현, 둘다 3인칭이에요. 얘가 3인칭이고 단수고 지금 얘가 현재 시제니까 여기 S부터 해야지. 이런 거 처음 본단 말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얘 보면은 he puts it on the desk. 과거형은 뭐라고 하겠니? he put it on the desk. 똑같으니까 땡땡. 얘는 과거형이에요.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이 풋은 어디냐? 어떻게 하냐? 저 풋이 나오냐면 앞에 뭐 있어야 돼? He has put it on the desk 이렇게 되거든. 얘는 과거고 얘는 뭐냐? PP형이에요. 과거 분사예요.
if은 앞에 뭐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야? 얘 뭐라 그러니? 밑에 뭐라고 쓰는 거야? 어? 뭐라고? 조동투 누구야? 손들어. 이야, 도광이 잘한다. 얘는 조동투잖아요. 조동투 옆에 PP 오는 거잖아. 일괄 셌잖아. 일괄가 안 되면 계속 힘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현재형이 때 삼형식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현재형이면 S가 붙어 있을 테고요. 과거형이면 그게 없을 테고요. 과거 완료 PP형이면 앞에 뭐가 있다는 거야? has나 had 같은 조동투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있으면 얘는 과거분사고요. 얘가 S가 없으면 과거형이고요. S가 있으면 현재형입니다. 그쵸? 구별하기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걸 일부러 써주는 이유가 이게 pu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얘는 3단연일 때 옆에 뭐가 붙어? 따라해, 3단연. 3인칭 단수 현재. 얘가 3인칭이고 단수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그리고 현재형이면 S 붙어야죠. 따라해, 3단연. S. 여기가 만약에 3인칭 현재가 나오면 뭐가 붙어야 돼, 옆에? S가 붙어야 돼요. 얘가 만약에 과거분사가 나오면 앞에 뭐 있어야 돼? 조동투. 따라해, 조동투. 그러니까 여기 과거분사형 앞에다가 뭘 써야 되냐면은 얘는 조동투가 있어야 과거분사가 나올 수 있구나. 조동투가 뭐가 있는 거야? have나 has나 had 같은 조동투 나온 다음에 pp가 나오는구나. 과거분사형 우리가 pp라고 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게안돼 있어서 시험에서 틀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자, 여기에 3단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진 정리하면서 외우시고요. 자, 넘어가고 여기 있는 숙제라면서 꼭 틀린 것들에다가 별표해서 네가 알아서 10번씩 써봐야 돼요. 여기 틀린 것들을 10번씩 쓰라고 하지 않아요. 원래 나한테 그래.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쭉 써가면서 틀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요. 네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 틀렸다. 그럼 네가 혼자서 10번 써봐야죠. 그러면서 네 거를 만들어야죠. 공부는 네가 하는 거야. 이거 내가 틀린 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누구 손해야, 도강아? 자기 손해죠. 그치, 가이나?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숙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의 쓰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과거 시제의 쓰임을 보면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이미 끝난 동작이나 상태,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 쓴다. 자, 우리 시간의 화살표 한번 더 그려볼까요? 쭉 화살표가 갈때 위에 완료형을 빼고 맨 끝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뭐야? 도강아? 미래죠. 그 전에 있는 게 뭐야? 현재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소율아? 과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혜인아? 대과거. 대과거는 뭐 같은 말이라고? 대과거란 말하고 과거완료란 말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써보세요. 자꾸 습관 돼야죠. 갑시다. 과거 이미 끝난 동작이나 상태. 이거 뭐 너무 쉬워요. It was sunny yesterday.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몇 형식이야? 몇 형식이야, 가인아? It was sunny yesterday. 손가락. 아, 몇 형식인 것 같아, 은성아? 아, 다르네요. 뭐하고 똑같아? I am happy. 써니가 햇빛이 비추는 이런 형용사니까 SC고 형용사예요. EV죠. Yesterday는 문법상 뭐 해야 될것 같아, 혜인아?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은 보통 부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It was sunny yesterday. 몇 형식인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고등학교에도 수업하면서도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니네한테 1, 2, 3, 4, 5형식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게 안 되잖아, 지금 너는. 그런 얘기 안 되니까. 1, 2, 3, 4, 5형식은 계속 네가 혼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밑에 거몇 형식이 돼야 될것 같아, 지훈아? We went to the movies last weekend. 몇 형식인 것 같아, 윤아야? 일형식이요. 어? 이게 왜 2형식이요? 어디다 밑줄 쳐, 윤아야? 멘트. 어디다 밑줄 치고 1부이라고 쓸 거야? 멘트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1형식이라는 거니, 윤아야? To the movies 묶어서 뭐야? 먹세요. 억세죠.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 윤아야? 목적어요. 접목 관계네요? 그럼 얘는 부사가 돼서 돼지꼬리 땡냐겠네요? 이거 아니야, 그냥 하세요. Last weekend는 못 벗으니 뭐라는 거야, 은성아?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은 꺽쇠가 많아요. 지난 주말에 영화관에 갔었다. 우리는 갔었다. 끝이에요. 일형식이에요, 이거. 여기에 갔었어.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이렇게 되는 1950라고 발음해야 되죠? 야, 19, 50, 50 이렇게 발음하죠? 1950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19, 50 이렇게 발음하죠? 해보자. 1950 이렇게 되죠? In 1950는 무퍼선이 뭐가 돼야 돼, 해이나? 얘는 날라가요, 전명구라. 몇 형식이라는 거야, 해이나? 얘는 아웃이 부사예요. 브로크밖에 없어요. 1부이죠. 참고로 브로크아웃은 수거입니다. 아, 표시하기 어렵게 돼 있어. 왜? 이게 이렇게 브로크아웃이 네모쳐서 빼가지고 브레이크아웃이요. 전쟁. 화재, 전염병, 이 발생하다. 전쟁, 화재, 전염병이 발생하다. The Korean War,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발발했었다, 발생했었다. 1950년에. 이 형식이에요. 이거 1950년 언제 일어난 거니? 6월 25일 날 일어난 거, 6.25라고 우리는 보통 부르죠. 자, 세 개 다 할래? 그러죠. 누구야? 세 개, 소율이가 세개다 하자 그런다, 얘들아. 어때? 세개다 할까? 소율아, 깜짝 놀랐지? 큰일 났어. 요것만 하자, 서유라. 어? 요것만 하자. 놀랬지, 너. 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는 길에 두들겨 맞겠구나. 막 이런 생각하지 마. 애들이 봐봐, 생긴 거 봐봐.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 엄청 두들겨 팰것 같아. 조심해, 서유라 애들. 응? 되게 무서운 애들이야. 저 혜인이 저 되게 착하고 얌전한 것 같지? 학교에서 일장 먹는 거야, 제가. 니네 학교, 제일 무섭다며, 니가. 어, 혜인아, 아니야? 누가 믿겠니, 그 말을. 아유, 아주 순둥이 이뻐 죽겠어, 애들이. 농담한 거예요, 얘들아. 또 집에 가서 이러지 말고, 제발 좀. 왜 그런 거를 이러니? 수업 시간 중에 농담한 걸 이러고 앉아있어. 이때의 to는 동그라미 돼 있는데, 동그라미가 되면 투부정사라 동사 원형 온다는 거예요. will 다음에 rv 와야죠. to 다음에 rv 와야죠. rv가 뭐야? RV는 root verb에서 원형이란 말이잖아요. 동사 원형.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인데 얘 뜻이 뭐냐? 뜻이 뭐야? 둘다 뜻이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뭐뭐 할 것이다. 이 뜻이 맞아요.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죠. 글씨 조그맣게 천천히 써잘못다못쓴거 사진 찍어 올려주잖아.
쓸수있는것만쓰고깨끗하고예쁘게쓰세요글씨를자꾸예쁘게쓸생각을노력을하셔야죠공부잘하는애중에글씨못쓰는애는별로없더라고요글씨를잘써서공부잘하는건지공부를잘해서글씨를잘쓰는건지잘모르겠습니다근데글씨를잘쓴다고전부다공부잘하는건아니지만공부잘하는애중에글씨못쓰는애들은별로없더라고요글씨도생각하면서산거예요꼼꼼한거예요항상자그러면은보면밑에문장쓸데없이어렵게되어있는데자볼까요밑에여기서해결합시다자 I will be at home 몇형식이냐채영아채연아오훌륭해 at home 은날아가는거고 be 만있으니까일부이죠뜻이뭐야비동사가일형식일때채연아채연이라고채연아뭐뭐가있다그러니까봐봐I will be at home. 그러면나는집에있을거야있다라는뜻이잖아요위라고같은말이 be going to 니까 I am going to be at home. 집에있을거야여기다뭐쓰면좋을까요내일쓸까요그러면몇형식이야채연아그래도일형식이죠얘는없는거라니까요이게날린다는개념을꼭알아놓으세요고등학생돼가지고문법선물어보기시작한애들이있는데중학교때는안물어보다가중학교3학년때까지도놀다가이제서학교시험볼때되니까문법선물어보더라고요나쁜건아니지만좀아쉽죠좀일찍부터시작해서얼마나좋아그래서보면은 I will be at home tomorrow 나내일집에있을거야 I am going to be at home tomorrow 나집에있을예정이야 He will be She is going to It is going to be, we will be, you will be, they are going to be. 다뭐가나온거야? RV가 나왔잖아요. 그쵸? 동사원형나왔죠왜냐면얘가뭐야얘들아얘밑에뭐라고쓸거야채연아 1이죠조동1이죠그쵸그리고 be going to 에이렇게하고2에다동그라미할거고요2에동그라미하면이거는투부정사란말이야얘들아2에세모하면은2에세모하면뭐야전치사예요뒤에명사나와야돼전모아똑같은2인데얘는전치사인걸어떻게알아요뒤에명사나왔으니까전치사예요근데여기에있는2는뒤에동사나오잖아요동사원형나오잖아요얘는투부정사라고하는거예요아이거다지금알지못해요괜찮아요 will 동그라미는투부정사라는얘기구나 will 동그라미는투부정사라는얘기구나또이박스가 T 라고해도아무부담이없을거예요박스가 T 해야죠다음넘어가볼까요자옆에가보겠습니다미래에대한추측이나의지를나타낼땐 will 미래의계획이나예정을나타낼때 be going to 그런데같은거예요뭐뭐일것이다뭐뭐할것이다의이 will 이나뭐뭐하려고한다라고의 be going to 나같은거예요It will, 미래에대한추측의지이건의지이된데지금그것까지가너무복잡하고요 It will rain next Sunday 를 be going to 로바꿔볼래은성아 아니아니 be going to 로바꿔볼래요 It is going to 그쵸 It is going to rain 이렇게되는거죠네다음주일요일에비가올거야몇형식이야은성아아유훌륭하네요 next 선대문법선저얘는부사예요시간을나타내는말들은보통부사라그랬지소유라어얘가어디다밑쳐쳐야돼은성아아니아니요 will rain 이에요이게동사예요 will rain 이동사그래서 will rain 의일부이라고써요다음주에비가올거야이거어떻게알아 I will show you my album 이렇게돼있네요얘는몇등식일까요
혜인아, 누구야? 아, 도광이 잘하는구나, 쟤. 얘가 윌쇼에 미쳐치고, 이거는 줄임말이잖아요. I will은 뭐의 줄임말? 그쵸. I will의 줄임말이 I'll이라고 발음합니다. 얘 발음은 I'll입니다. I'll show you my 앨범인데, 너에게 내 앨범을. 그러니까 몇 턱이야? 4V가 됩니다. 너에게 내 앨범 보여줄게. 괴롭히는 거야, 뭐야? 야, 너 어렸을 때는 정말 더 못생겼구나.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It is going to rain next Sunday. 같은 말이에요. 밑에 가자. He is going to have a date with Jane tomorrow.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를 will 가지고 바꿔볼래요? 경우야? He will. 그쵸. Be going to가 뭐 같은 거라고? He is going to have나 같은 말이라고요. Date with Jane tomorrow. 이렇게 꼭 새쳐지고요. 얘를 몇 명씩 그 얘기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그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be going이 실제로 2형식인데, 이거 말고 이걸로 가야겠구나. 잘 보이니, 유나야? 네. 갑시다. What are they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렇게 됐네요. 자, 원래 문장 어순 한번 바꿔볼까요? 유나야, 평소 문장 바꿔봐. What are they going to do this weekend? They are going to They. do. 줄 맞춰 쓰고 있어, 지금. TV 봐. They Are are going to do. going to do What this weekend? what this weekend. 아, 애들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구나, 진짜. They are going to do what this weekend. 자, what은 품사가 뭐니, 유나? 명사. 명사예요. who, whom, which, what을 했었죠? 그게 일과가 안 되면 계속 괴로워진다는 얘기는, 일과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일과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타동사 두의 목적어예요. 이거는 타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봐보세요. 이거를 음문으로 바꿔라 그러면 봐봐. 얘가 의문사니까 의문사가 앞으로 맨 먼저 튀어나가야 돼. 요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나가야 돼? 얘는 뭐야? 얘는 밑에 뭐라고 쓰는 거야, 유나야? 조동 물음표요. 조동 물음표예요. 얘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면 됩니다. 주어보다 앞에 있구나 해서 봐봐. 그럼 봐봐라. 이봐. What are they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문장 어순을 바꿔라. 그럼 얘들아 봐봐라. 아가 원래 어디 있던 거야, 경우야? 데이 오른쪽. 오른쪽에 있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가요. 아가 뭐기 때문에, 경우야? 밑에 뭐라고 쓰는 거야, 서유라? 조동 물음표. 얘 옛날에 조동사였다고요. 그 다음에 what이 명사인데, 명사면은 문장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는 거니, 유나야? 주먹보. 주목보를 할수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할수 있는데 지금 얘가 뭐 하는 거야? 이 문장에서 무슨 일하고 있어? 주어야, 목적어야, 보어야, 유나야? 목적어. 뭐의 목적어야? 타동사 두의 목적어 자리 여기인데 얘가 여기로 튀어나가야지. This weekend는 꺽쇠치니까. 이걸 의문문과 평서문을 바꾸는 거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상태가 되면 네 중학교 내신은 굉장히 도움받습니다. 필기해 보세요. 예? 그래, 하나씩 갔다 와.
뭐라고? 여기? 이거 타? 옆에? 안 썼는데 써줄게. 여기 목인데 지금 목적어 어디 있어? 목적어 없잖아. 점 찍은 거 아니야. 원래 여기 뭐가 있었어야 됐어? 얘가 있었던 거. 왓이 여기도 들어와야 된다고. 두의 목적으로 와 있잖아. 탐옥에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얘 왓 밑에 플러스 뭐라고 쓰는 거야? 은성아. 플러스. 그렇죠. 봐봐라. 너네 지금 고등학교 3학년과 하는 거야 지금. 봐봐라. 이게 없으면요. Are they going to do this weekend에 뭐가 없는 거야? 이 문장에? 어. 혜인아 뭐가 없다고? 그쵸. 타동사 두에 목적어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점, 그러니까 빈자리만 있어요. 이거 어디 간 거야?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얘가 품사가 명사라서 여기 목적어 할 수 있는데 얘를 뺀 나머지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 즉, 명사가 하나 없는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불완전이라고 하고요. 되게 중요한 게, 고3 거예요, 이거. 진짜로 고3 거야, 얘들아. 고3 애들도 1, 2, 3, 4, 5식 안 되는 애들은 못 맞추는 문제입니다. 너희는 그런 일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문장을 빡빡 똑같이, 문법성까지 다 똑같이 외워주는 상황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필기 안 된 거는 사진 정리하시면 돼요. 넘어가 봅시다. 진행 시제라고 하는 걸로 가볼까요? 자, 진행 시제를 보면요. 동사의 ing형 1, 동사의 ing형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부터 가야죠. 뭐.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ing 붙이면 되는구나. call, calling, sing, singing, start, starting, teach, teaching 이렇게 되죠. 이 진행 시제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봐보세요. 자, my sister 뭐야? is singing이죠. 하고요. my hobby is singing이죠. 일과가 안 되면 계속 괴로워요. 또 심심할 때마다 일과 다시 보면서 써가면서 외워야 돼요. 내 말을 꼭 명심하세요. 네 인생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일과를 계속 써가면서 외우고 있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점점. 남들은 점점 모르는 게 없어지는데 누구는 점점 모르는 게 쌓여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일과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일과를 미친 듯이 매일 보세요. 자, my sister is singing하고 my hobby is singing 둘 다 몇 형식이야? EV예요. EV인데 my sister하고 singing하고 이퀄이야 아니야? 이퀄이 안 돼요. 이퀄 땡이에요. 내 여동생은 노래하기가 아니라 노래하는 중이란 말이야. 얘는 품사가 주격 보호인데 품사가 뭐야? 형용사, 즉 현재 분사예요. 뜻이 뭐야? 뭐뭐 하는 중이잖아요. 얘는 My hobby is singing. 내 취미는 노래하는 중이야? 아니면 내 취미는 노래하기야? 노래하기가 되죠. 얘하고 얘는 이퀄이 돼요. 일과가 안 되는 거니까. 일과를 이해 못하면 무슨 말인지 계속 모르는 상황이 나온대. 이퀄이에요. 그럼 얘는 주격 보호로 쓰였는데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네모가로 치고 얘는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현재 분사예요. 얘는 동명사라 그래요. 동명사는 뜻이 뭐냐? 뭐뭐하기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내 취미는 노래하기이다예요. 그러니까 내 취미가 노래하기고 노래하기가 내 취미고 I am John. I am happy. 얘는 형용사고 얘는 명사예요. 그럼 여기 진행시를 만드는 애는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얘죠, 얘. 얘죠, 얘. 현재 분사가 진행시를 만드는 거죠. 또 외워요? 예, 네, 또 외워요. 사진 정리하시고 또 외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 나온 애들이 다 진행시를 만드는 건데, 실제로 동명사형도 다 이렇게 돼 있죠? 얘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는, 형용사인지 명사인지는,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는
문장 안에서 어떤 singing이 무조건 동명사고 singing이 무조건 현재 분사가 아니잖아요. 문장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ing 붙이면 된대요. 넘어가자. to를 갑니다. to를 가면은 I로 끝나는 경우는 Y로 바꾸고 가야지. 이런 거 했었어요, 우리. Lie가 lying이다. 얘는 거짓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거짓말하다. 또 다른 뜻이. 눕다. 그렇죠. 애들이 다 잘하네. 어, 가르치는 재미가 있네요. tie는. 어, 그쵸. 매다. 묶다. 이런 거죠. 아, 훌륭한 학생들 많구만, 여기. 빨리 저런 사람이 되세요. 그러니까 I 봐봐, I가 Y로 바뀌고 ING가 붙는구나. 이 보면 얘들아, CF에서 봐봐라. 여기에 study는 봐봐라. study는 과거형이나 현재형 만들 때 어떻게 쓰니? studies 이렇게 되잖아요. 연구한다 이런 거 할 때 Y는 뭐로 바뀐대? IE로 바뀌고 S가 붙는데 IE는 뭐로 바뀐대? Y로 바뀌고 ING가 붙는데요. 아, 서로 도와주는 관계구나. 그쵸? Y가 IE가 되기도 하고 IE가 Y가 되기도 하는구나. 밑에 사진 정리하세요. run, 그러니까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했잖아요, 우리. 모음이 하나고 자음이 하나인 경우. 모음이 하나 있고요. 아, 에, 이, 오, 우. 자음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n 하나 더 쓰고 ing구나. run, running. get, getting. put, putting. begin, beginning. 근데 어떤 경우에 enter, 전에 과거형에도 그랬지만 얘는 액센트가 여기 온단 말이야. 액센트가 여기 온단 말이야. enter 이럴 때는 그냥 ing만 붙이지 r 하나 더 붙이지 않는다고. 이때는 그냥 ing만 붙인다고. 키죠. 자, 거기까지 오늘은 거기까지.